1950년 7월 5일 The York Dispatch 신문이 한국 전쟁에 관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. 북한군이 미군 보병을 고립시키고 남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수원 근교를 사수하였던 미군이 밀려오는 공산군에 의해서 고립되고 또 그 근처에서 수원을 사수하고 있던 한국군도 고립되는 바람에 북한군은 파죽지세로 수원 남쪽 11마일까지 접근했다는 것입니다. 한편 미군 공군기는 북한의 평양과 평양 근교의 도시들을 영국군 폭격기들과 함께 폭격을 가하고 있고 또 남하하고 있는 북한군 폭격기들을 수대를 미군 폭격기가 격추시켰다는 보도입니다. 이렇게 해서 전쟁은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군과 한국군의 그 보급로가 북한군에 의해서 차단되는 바람에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보도입니다. 한편 해상에서는 그 미군이 사용할 보급품을 운반하는 수송선에 일본인들이 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. 제 자신도 한국 전쟁에 이렇게 일본인들이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이 신문 보도에서 처음 발견하게 됩니다. 놀라운 사실입니다. 어쨌든 신문 보도에 의하면 이렇게 해서 수쪽으로 밀리기 때문에 열쇠에 있는 건 분명합니다. 메가더 사령부에 의하면 북한군 3개 내지 4개 사단이 밀려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. 그러니 불가항력으로 후퇴를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미 24사단 사령관인 윌리엄 딘 장군이 직접 전선을 시찰하는 그러한 것을 보도하고 있습니다. 윌리엄 딘 사단장은 24사단 사단장으로 맨 처음 한국 영토에 진입한 24단 사령관입니다. 이렇게 해서 전쟁인 심각한 지경에까지 다다르고 있다는 보도가 오늘 뉴욕 디스패치가 전하고 있습니다.